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신문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신상들을 자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입니다. 빛감 예쁘고요. 얼굴 두수 이렇게 빵빵한 아이들로 자 입고를 했어요. 오늘 러블리로즈 자연 군생이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군생이에요. 미스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자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자 요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건 물들면요 정말 예쁘죠.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자 긴잎적성이에요. 자 긴잎적성인데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얼굴이 아주 화분에 꽉 차 있는 자 긴잎적성. 자 입장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물고 있어요. 목대 아주 튼실하게 생긴 아이고요. 자 요 화분은 한 15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자 요 아이들 오늘 3만원에 자 올려드리고요. 둘레 5개 자 5개 준비했습니다. 얼굴 두수들은 다 좋습니다. 입장 끝에는 요렇게 자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상당히 자 두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긴잎적성입니다. 이 아이들 3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 사이즈도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20cm. 자 20cm 이상합니다. 다 20cm 넘어요. 자 이 아이들 가격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자 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세요. 입장 끝에가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너무 예쁘게 잘 다져지는 아이예요. 옆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연봉입니다. 연봉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 얼굴은 4두 이상하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5두. 자 여기는 자 4두하고 또 아가 있고요. 자 여기도 5두. 여기도 5두. 자 여기는 6두. 자 이렇게 5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여기에서 두수 많은 아이부터 자 보내드릴게요. 연봉 4두 이상 하는 아이들 자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에스메날다 철화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이 요 에스메날다 철화를 입고를 했는데요. 자 너무 예쁩니다.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앞에서 보면 요렇게 철화가 잘 엮여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 요렇게 엮여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목대는 완전히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철학기가 잘 엮여 있는 아이들. 자 물이 들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자 이 아이들 오늘 에스메날다 철화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사이즈도 자 한 번씩 재고 갈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15cm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또 16cm. 자 16cm 이상 하고요. 자 에스메날다 철화입니다. 오늘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빛감 예쁘죠.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은 자 오팔린 아이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은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두수 많고요. 자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두수가 자 5두. 자 여기도 5두. 다 5두. 어머 여기는 또 메뚜레기에. 자 여기도 다 5두 이상 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색감이 이렇게 자 핑크빛과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드는 아이들이에요. 가격 상당히 착합니다. 오늘 오팔리나 8,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오팔리나입니다. 아우렌시스 만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우렌시스. 자 요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4두. 자 요렇게 하면 3두. 요거 7두입니다. 자 여기도 자 요렇게 하면 5두. 또 요렇게 하면 3두. 자 8두입니다. 아우렌시스 만원씩 올려드려요. 자 여기 있는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15cm 됩니다. 자 15cm 되는 자 아우렌시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 물들면 핑크핑크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자 두수도 많고 자 입장 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아우렌시스입니다. 만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환염 먼노 8,000원이에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죠. 입장이 단단하고 자 요렇게 통통하게 생긴 먼노 자 환염 먼노입니다.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렇게 자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달려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두 달려 있고요. 자, 여기도 요 아이는 외두. 또 여기도 자 속에 아가 물고 있죠. 여기 속에 나오죠. 자, 그렇게 생긴 아이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8,000원씩 올려드려요. 자, 환엽으로 생겨서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쁩니다. 통통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블리 로즈. 자, 러블리 로즈 자연 군생입니다. 오늘 자 미스 대표님께서 오늘 이 러블리 로즈를 자 3두 군생짜리를 6,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러블리 로즈가 잘 다져졌고요. 입장이 아주 이렇게 다부지게 묵으면서 입장이 상당히 커요. 자,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왕 러블리 로즈가 다져진 아이 같아요. 자, 얼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얼굴 사이즈. 자, 러블리 로즈 얼굴 사이즈가 요렇게 하면 자, 5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러블리 로즈예요. 자, 오늘 착한 가격 6,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 아이 얼른 데려가세요. 자, 요거는 얼굴이 3두씩 하기 때문에 자, 2포트, 3포트만 심어도 상당히 풍성할 것 같아요. 로슈라리아 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로슈라리아. 자, 핑크빛으로 물들면요. 정말 예쁜 아이죠. 오늘 이 5,000원짜리가 요렇게 얼굴을 자, 많이 달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여기 들기 시작을 했죠. 상당히 단단하고 잘 묵었어요. 이 아이 핑크빛으로 물들면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이들도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담비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3두, 3두. 다 3두씩 하고요. 입장이 아주 짤막하고 통통해가지고, 자,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아이인데, 자, 입장 끝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요, 조금 더 물이 들면 환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담비입니다. 가격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오늘 방금 자, 입고한 아이들이에요. 자, 담비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려요. 샤몽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샤몽 만원짜리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자, 샤몽 얼굴 이렇게 많은 아이들 보기가 드물어요. 자, 얼굴이 이렇게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 꽤 있죠. 그런데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자, 보기 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 이 아이가 새로 입고를 했어요. 이 얼굴 좀 봐. 자, 3두, 4두. 자, 요거 7두입니다. 자, 여기는 어머 이거 좀 봐. 5두, 6두, 7두. 자, 여기도 7두. 자, 여기도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이 아이들이 만원입니다. 오늘 방금 입고한 아이예요. 자,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주 예쁘게 잘 다져졌어요. 바람이 불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가을이 돼서 다육이 키우기 아주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자, 날씨만 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울 때는 자, 더워서 어떻게 여름을 지냈나 했는데 또 여름이 또 지나갔습니다. 와, 코앞에 가을이 있는데요. 다육이 키우기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자, 다육이 요 아이들 자, 키우시면서 예쁜 힐링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아이들은 샤몽입니다. 만원이고요. 담비 8,000원이에요. 초콜릿 금입니다. 초콜릿 금이에요. 요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려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금기가 보이시나요? 자, 색감이 자, 요거 자주빛과 보라색, 핑크빛 아주 묘한 색으로 이렇게 어우러진 색인데 자, 6,000원이고요. 기본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목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자, 아주 멋스럽고 예쁜 아이일 것 같아요. 가격 착합니다. 초콜릿 금 6,000원에 올려드려요. 아르제입니다. 자, 아르제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자, 대표님이 오늘 요 아르제를 입고를 했는데요. 자,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자, 5두, 4두. 자, 이렇게 해서 9두입니다. 얼굴 조금 더 큰 아이는 4두, 3두 이렇게 해서 자, 8두입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5두, 3두. 자, 8두입니다. 빛감이 물이 잘 들었죠. 요 아이가 피멍이 살짝 길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쁨을 보여주는 아이가 바로 요 아이입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 아르제의 빛감을 보고 너무 예쁘고요. 아주 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가 아주 기특하고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몇 개씩 키우는 그런 아르제 오늘 미스 다육에서 14,000원에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얼굴 두수가요.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 5두. 자, 이렇게 하면 10두. 자, 여기는 10두가 넘어요. 자, 속에도 아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사이즈는 일단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실물이 15cm가 됩니다. 15cm 되는 아드제 가격 14,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런 아이들은요, 조금만, 저, 가을 돼서 햇빛 보여주면 얘네들은 금방 피부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벨타나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두수가 3두, 4두, 요렇게 7두입니다. 자, 여기는, 자, 요거 5두인데요. 아주 환엽으로 생겼고, 맑고 투명하게 생겼어요. 연두연두하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깨끗하고 맑게 생긴 아이들. 자, 벨타나이입니다. 유아인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3두, 4두, 자, 7두입니다. 자, 여기도 4두, 2두, 자, 6두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다 12,000원씩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벨타나이입니다. 란시아입니다. 14,000원이에요. 자, 유아이가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 오늘, 자, 유아이들을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또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유아이는요, 자, 가을 되면 금방 물 들어줄 아이예요. 자, 낮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기온차가 또 바람이 불면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유아이가 물들이 빨리 드는데요. 자, 요게 있는 아이보다 유아이가 물이 조금 더 들었죠. 그런데, 자, 유아이가 요렇게 물드는 게 아니라, 새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 란시아 가격 14,000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자, 2두짜리로 요렇게 사이즈도 좋고, 자, 빛감 좋고요. 입장 단단합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하면 한 20cm 됩니다. 자, 전체 사이즈가 다 20cm씩 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다 20cm도 넘죠. 자, 란시아라고 합니다. 가격 14,000원에 아주 득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자, 란시아 14,000원이에요. 더스티 로즈 요 아이들은 2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얼굴은요 진짜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사이즈 좋고 두수 많이 달고 있고, 자, 입장이 환엽으로 생겼고요. 뽀얀 분바르고 있어요. 자, 더스티 로즈, 자, 점점 다져지면서 입장이 짤막짤막해지면서 요 아이들이 다 선명하게 예쁜 빛을 보여주는데요. 자, 더스티 로즈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사이즈가 23cm, 자, 23cm에 상당히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더스트로즈. 오늘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요아이 데려가세요. 어우, 저쪽에 또 있네요. 더스트로즈가. 탐레드 염자 8,000원입니다. 자, 요아이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요거 반질반질한 게 너무 예쁘죠. 새빨갛게 물드는 탐레드 염자. 자, 유아이들은 염자의 종류들은 돈나무라고 하죠. 자, 집에다가 유아이들 데려놓으면 그냥, 자,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자, 기분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자,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유아이들이 돈나무라고 하죠. 자, 탐레드 염자 한번 키워보실래요?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라울입니다. 라울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 있는 라울들은, 자, 중품 이상하는 라울이에요. 상당히 많은 자구를 달고 있고요. 자구도 잘 달아주고 목대도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아이. 자,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아주 곱고 예쁜 아이가 바로 라울인데요. 다육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가 바로 라울입니다. 저도 라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 사이즈는 15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사이즈 재보면은 다들 20cm가 자 넘습니다. 자, 사이즈 다 대품이라고 해도 돼요. 중품 이상한 아이예요.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라울입니다. 코름벤세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있죠. 근데 이 가시가 아주 아주 단단하지가 않아요. 요 가시가 살짝 이렇게 만지니까 요거 단단하지 않고 약간 요렇게 보들보들해요. 자, 호름벤세입니다. 자, 유아이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자, 요거 추가 입구로 갖고 온 아이입니다. 자, 2만원씩 올려드려요. 요거 3개 준비되어 있어요. 자, 호름벤세입니다. 자, 여기에 선인장, 연필 선인장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6,000원이에요. 자, 9.5, 요거 9cm 풀분에,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연필처럼 생겼죠. 그래서 연필 선인장인가 봐요. 입장이, 자, 요렇게, 요런 데서 입장이 하나하나 다 나와가지고 지금 초록초록하게, 자, 식물들, 자, 새싹이 나오듯이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너무 신기하고 예쁩니다. 꼭 연필처럼 생겼어요. 이름도 너무너무 잘 정해놓으셨어요.
연필 선인장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전체 사이즈 여기서 이렇게 보면 18cm 정도 됩니다. 자, 18cm 깊이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련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두수 상당히 많죠. 이렇게 빡빡합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으로 물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자, 수련이에요. 오늘 미스다육에서 자, 10,000원씩. 자, 만나보세요. 자, 요렇게 들었습니다. 12cm 풀분들이 다 요렇게 꽉 차 있어요. 두수 많죠. 요 앞쪽에 5두. 자, 요렇게 5두. 아우, 10두 합니다. 10두. 자, 요런 아이들도 요렇게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련입니다.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거 예뻐가지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로슈라리아. 로슈라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물이 더 들었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자, 이 아이 상당히 많이 물이 들었어요. 점점 더 진한 핑크빛으로 물듭니다. 와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자 구매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엘리자 철아입니다. 가격은 30,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앞쪽에 쌩얼이에요. 와, 이거 머리띠 둘러듯이 아주 자 철아가 너무 예쁘게 해요. 엉켜있어요. 자, 요렇게 앞쪽이에요, 요거는. 자, 뒤쪽에도 요렇게 쌩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자, 화분이 상당히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이 아이가 30,000원인데요. 와, 수영 너무 예뻐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고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17cm 됩니다. 자, 17cm 되는 엘리자 철화 이 아이들 30,000원인데요. 자, 요거 좀 봐. 진짜 멋있죠? 자, 요렇게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자, 요게 쌩얼이 요렇게 있고요. 다시 또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는 자, 엘리자 철화입니다. UI도 30,000원입니다. 자, UI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UI도 17cm 되고요. 자, 이거 좀 봐. 완전 작품이에요. 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머, 이 아이도 여기가 지금 저 속에 가격이 있는데 UI도 자, 똑같이 가격이 30,000원인가 봐요. 자, 이쪽에는 이름만 써있네요. 자, 30,000원입니다. 자, 엘리자 철화 UI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UI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20cm 됩니다. 자,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엘리자 철화 UI는 30,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요거.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자, 홍포도 8,000원입니다.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단단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속에도 요렇게 아가를 물고 있는 홍포도. 자, 홍포도가 색감이 이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다져주면서 요렇게 붉은 톤으로 자, 요렇게 물이 드는데요. 자, 요 정도의 색깔만 돼도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예요. 네, 오늘. 자, 요게 있는 아이들이 다 요렇게 붉은 톤으로 물이 지금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가격도 착합니다.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로코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20,000원이에요. 자, 입장이 작고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자, 요거 단단한 거 좀 보세요. 자, 요건 물들면요.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자, 이 아이들이 자, 물이 다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여름에 이렇게 살짝 빠진 아이들이에요. 자, 가을에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이렇게 진한 살구빛으로 물들어줄 자, 로코코 이 아이가 20,000원이고요. 자,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수영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로코코라고 합니다. 2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험버르티. 험버르티. 하늘꽃 별꽃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지금 꽃이 폈어요. 자, 요렇게 하얀 게 안개, 작은 안개꽃처럼 꽃이 펴 있는데, 자, 요거 입장이 너무 신기해요. 자, 하늘꽃 별꽃 험버르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요런 거 다 꽃이에요. 자, 다져지고 다져지면서 요렇게 자 물이 드는데요. 자, 물이 조금 덜 드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죠. 자, 다져지고 물이 드니까 요런 색으로 자 변하네요. 꽃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험버르트라는 아이입니다. 제스타.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제스타.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4두짜리 있고요. 자, 여기 4두, 6두짜리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자, 이렇게 5도, 6도, 7도, 8도, 9도까지도 합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자줏빛으로 물드는 아이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수영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들 가격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두수 많아요. 자, 여러분, 스타마크 쳐라보셨나요? 오늘 이 아이들 2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철어가 아주 잘 엮여 있어요. 요쪽으로 쌩얼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여기도 요거 10cm 풀분이에요. 자, 10cm 풀분에, 자, 요렇게, 자, 꽉 차 있는 아이들. 자, 스타마크 철화 요거. 자, 여기도 철화기가 이렇게 엮여 있죠. 이런 아이들도 다, 요 아이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스타마크 철화 요 아이들은, 자, 요거 가격 25,000원인데요. 자, 요거 가격 합니다. 자, 가격대 나갑니다. 요 철화들, 스타마크 철화. 오늘 미스닥에서 25,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투앤베리. 자, 투앤베리는 6,000원이에요. 자, 투앤베리 6,000원. 자, 두수는 이렇게 4도, 3도, 7도 합니다. 4도, 2도, 6도 하고요. 자, 여기도 4도, 3도 이렇게 합니다. 자, 투앤베리, 자,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려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스타가 있는데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자, 12,000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3도 있고 2도 있고 2도 있어요. 7도입니다. 자, 여기도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생장점에 여기 옆에 보면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죠. 자,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제스타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브런티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빛감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핑크빛이기도 하고 또 보랏빛이기도 한, 자, 요 브런티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자, 세 개 있고요. 또 요렇게 두 개 있어요. 요렇게 또 세 개 있고요. 또 뒤쪽으로 또 두 개 있어요. 제가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 3두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4두가 있어요. 그리고 요쪽으로 또 3두 있어요. 자, 앞쪽으로 또 요렇게, 자, 3, 4두 또 있어요. 와,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두수 한번 보세요. 요렇게 많이 달렸어요. 세상에, 여기 좀 봐. 이쪽 이렇게. 아주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자, 요 아이 가격 3만원이면요. 진짜 저 득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아이예요. 브런티, 요거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와,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이거 완전 대품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그리고 25cm, 자, 25cm 되는 브런티 3만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얼굴 있어요. 자, 여기에 또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자, 뒤쪽으로 요렇게 생긴 아이들 저 밑에 또 있죠. 자, 요렇게 해서 브런티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멋진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세상에, 위에서부터 완전 작품이에요. 너무 멋있죠. 자, 여기, 자, 아, 들어보겠습니다. 목대. 아, 세상에. 어머. 인삼뿌리 같아요. 이쪽에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의 이름은 스텔라타라고 합니다. 가격은 20만원이라고 해요. 스텔라타. 아, 세상에, 멋진 작품이네요, 이거. 와, 여기서부터 사이즈 재면 이거. 와, 세상에, 이게 몇 센치래? 세상에, 23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상당히 크죠. 이쪽에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보내드립니다. 스텔라타라고 합니다. 가격 요거 20만원 같아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미스다육의 묵은둥, 자, 신상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격도 예쁘고 또 사이즈, 빛감들도 예쁜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와,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자, 여기에서 데려가야 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스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